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도내 관광 여행업, 외식업, 유통업 등의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민생 경제 회복 긴급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윤한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광, 여행, 외식업계 등 취업업종의 대표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민생경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비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인한 지역 민생경제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업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과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의 조기 재정 규모 확대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2조 9,428억 원에서 1,072억 원 늘어난 3조 500억 원으로 확대 집행합니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금융 지원도 2분기 중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여행, 운송, 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 중 중소업체의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과 저리 융자 지원 등 정부 방침이 시달되면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 경기부양책으로 도내 3개사의 도시가스 요금 동결 또는 인하를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도청 구내식당 휴무제와 병행해 가족 외식의 날로 지정해 시행하는 등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 안전을 위한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을 구축해 나갑니다.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은 시설물을 안전 점검하는 하드웨어와 재난 대응 시스템 확립과 사회 취약계층별 재난 예방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도민안심 경남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도내 14개 시군과 인접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방지를 실시합니다. 오는 19일부터 두 달간 총 5회에 걸쳐 5,474헥타르 면적을 대상으로 자연적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 전략에 따라 선단지와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재는 비교적 저독성으로 인체나 가축에는 피해가 없지만 항공방제로 인한 다른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항공 방제 살포 지역 및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미 FTA 이행에 따라 가격 하락 등으로 한우 사육을 중단하는 농가에 대해 피협 지원금 2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피협 지원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우 사육을 지속할 수 없어 피협을 신청한 2,686개 농가 32,468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원 단가는 한우 암소 89만 9천 원, 한우 수소 81만 1천 원입니다. 또한 향후 2차 폐업 신청 농가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조기 집행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2차 폐업 신청은 531개 농가에서 한우 2,289두를 대상으로 신청해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시 진해구 용원지구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원 서울 간 시외버스가 지난 15일부터 1일 왕복 3회 운행합니다. 진해구 동부 지역은 수도권을 잇는 대중교통이 없어 인근 창원이나 부산의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 경상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용원 서울 간 시외버스 노선이 개통돼 주민 숙원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한편 진해 서울 간 시외버스 운행 시간은 용원 서울은 오전 6시 50분, 10시 20분, 오후 4시 20분이고 서울 용원은 오전 9시 50분, 오후 3시 40분과 오후 8시에 각각 출발합니다.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로 7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인 1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의 67%인 약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에서 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은 거주지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유족 위로금으로 5천만 원 지급과 노동력 상실 장애 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3일 초과 입원 시는 초과 1일당 2만 원의 입원비가 지급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계획 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경상남도가 지난 16일 경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내 관광명소 및 대표 음식과 전통놀이, 문화유산, 농어촌체험 등을 연계하는 경남 명품 관광 코스를 발굴해 새로운 개념의 명품 관광 코스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가 주관하는 제6회 경남미술품 경매시장이 오는 5월 22일부터 6일간 창원시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 농협경남지역본부, 대학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남농업 6차 산업화센터 협의체가 구성돼 농업 현장의 6차 산업화 지원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영농기를 맞아 주행형 농기계 이용이 많아져 차량과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늘고 있어 농기계 이용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예산업발전도모와 우수공예품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을 위한 제44회 경상남도 공예품 대전에 참가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서 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점주의 역량 강화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한 골목슈퍼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골목슈퍼 점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독서 확대기와 특수 키보드, 영상 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매 지원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등록 장애인 및 상위 등급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의 접수 바랍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입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